보행 중심의 명분 특색거리 명분으로 조성된 전부천 마중길이 운전자와 장애인의 평의를 무시한 도로 설계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총 60억 원을 들여 덕진구 역전광장 교차로에서 명지골 사거리의 백지대로 구간에 관광객들에게 첫 인상 부각과 역세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길을 조성했습니다. 이 마중길은 기존 8차선을 6차선 차도로 줄이고 주행 속도를 40km/h로 제한, 보행자가 도로 중앙의 보행광장으로 횡단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과속 차량이 위험을 느끼도록 도로를 굴곡화시키는 교통정원화를 적용해 이동성 기능의 2차로는 S형 곡선도로, 접근성 기능의 1차로는 직선도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 설계 기준은 인접한 설계 구간의 설계 속도 차이는 부득이한 경우에 20km/h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주요 교차로 구간마다 10km/h씩 점차적으로 줄이고 해당 구간의 기어 구조 등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 사전 인지가 가능도록 설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과 달리 전주 사대부구 내거리에서 명지골 내거리까지 백지대로 주행 속도는 60km/h인데 반해 마중길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주행 속도가 40km/h로 낮아져 운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불편해요. 그리고 버스 선관장도 중앙 분리대 쪽에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려면은 언제 한번 대박 사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운전석에서 이렇게 보고 나오는 거하고 조수석에서 보고 나오는 거 틀리단 말이에요. 양보 안 해주고 누가 대밀면은 큰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 또 버스 정류장이 중앙 보행광장에 위치해 주민과 주변 상가를 찾는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도를 건너도록 되어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중길은 접근도로가 주행차로 좌측에 설치되어 운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예각으로 접속하여 시내버스와 주행차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시내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사고 많이 납니다. 3번 그 빨간 차, 그 차도 사고 났더라고요. 손님자 세우고 나갈 때, 당구장에서 나갈 때 거기서 나오려고 막 뺑밀라 보고 막 가가지고 어떤 위험사고 많이 났고. 접속사고가요? 네. 거기 나오는데 거기만 저 뭐냐 그 중간에 빨간 봉 같은 거 좀 몇 개만 심어놔버리면 나갈 때 스무스한데 그래 좀 나올 때 좀 직진을 이렇게 해도 뜸막해야 하는데 거기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나올 때 엄청 위험. 특히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서 주행차로로 들어설 때 다른 주행차량들과 예각 접속이 불가피 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이전 0m로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 유효폭을 1.2m로 완화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 마중길의 경우 보도가 1.2m에 불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인도 통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인도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 보도 횡단 경사는 10도로 노약자 및 휠체어 이용자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50분의 1을 초과해 첫 마중길이 보행 중심의 명품 특색거리라는 말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